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도 알지를 꺼내겠습니다. 오늘은 칠로, 예, 칠로블루고요. 칠로블루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이팅이 아주 쉬운 개체들이에요. 네, 메이팅이 잘 되고 알집도 잘 관리하고, 네, 쉽게 새끼를 볼 수 있는 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알집은 잘 물고 있죠. 네, 아그씨 알집은 잘 물고 있고, 기간은 지금 2월 31일. 지금 날짜는 2월 1일. 네, 2월 1일. 한 달이 넘었죠? 한 달이 넘어서 이제 알집을 꺼내보려 합니다. 오! 세팅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세팅이요. 예, 코르크보드 대각선을 세우고, 저쪽은 건조, 예, 이쪽은 젖어있죠. 예, 물그릇에 넘쳐서 이쪽 바닥지 보면 진한 색깔, 밝은 색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얘가 스스로 이 안쪽으로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이건 적재형 케이지 대구요. 적재형 케이지 대구. 지금 코르크보드는 3분의 2 정도 세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물그릇 있는 쪽, 기본 물그릇은 적재형 케이지 대에 포함되어 있는 물그릇을 사용했고요. 멀리서 봤을 때 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버리지도 않았고, 그죠? 알을 잘 물고 있죠. 알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핀셋을 두 개를 준비해서 꺼내보려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르크보드를 한쪽으로 더 막아줬어요. 보통은 아시겠지만 골리앗 은신처 있죠. 저희가 코르크보드, 반달 은신처나 골리앗 은신처, 그런 은신처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은신처를 사용하시면 알집 물 때 아주 편하게, 애들이 쉽게 알집을 물는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께로 하니까 쉽게 뺐죠? 쉽게 뺐습니다. 어미가 또 불쌍하게 또 알집을 찾네요. 살짝 다시 덮어주고요. 지금 알집 상태는 안에가 꽉 찼어요, 지금. 약간 습한, 알집 겉에는 살짝 습하긴 한데 지금 알집 안에는, 여기 안에가 지금 꽉 차서 무게감이 장난 아니에요. 묵직해요. 지금 안에들 애들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집 상태가 안에 부풀어 오르거나 무게감이 있어서 꽉 찬 느낌, 안에서 굴러댕기지 않고요. 오,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뺐는데 애들이 림프네요. 꽉 찬 림프. 대충 보셔도 아시겠죠? 한 2, 300, 200마리? 한 100 몇 마리? 수량은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개체들. 얘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림프 관리는 또 따르게 하는 거 아시죠? 림프 관리 통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습한 느낌이 있어서 애들이 살짝 붙어있네요. 살짝 알은 다 떨어뜨렸습니다. 엉뚱한 데도 떨어지는데 터져야 되는데, 이렇게 터져 너무 겹치지 않게. 꽃게랑들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제 잘 흐트러졌고요. 너무 붙지 않게 일정하게 좀 흐트러놔서 애들 다 분리를 해줬습니다. 얘도, 예, 얘도 지금 수량이 조금 있어서 두 군데 나눠서 이렇게 우리 이쁜 꽃게랑들, 귀여운 꽃게랑들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알집 개봉하는 영상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통, 이거 관리하는 통에 넣을 때 이거 파전살로 살균 한번 해줘야 돼요. 여러분, 모든 통들은 다 한 번씩 파전살 뿌려서
소독 한번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살균 소독 마친 상태에서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